와, 너무 멋지다. 자, 오늘의 그러면 첫 번째, 여러분들은 저 화면 보시면 돼요. 예. 지훈 씨는 이렇게 좀 화를 불러일으키게 해요. 아, 성격이 그래요? 왜? 아니, 일단 그 외모가 좀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 화나고 왜 저 새끼는 저렇게 생겼지? 이런 화가 좀 나고. 아, 몸은 어때? 왜? 얼굴뿐 아니라 몸도 그래. 그렇죠. 네, 보이스, 뭐 이렇게 사운드 그리고 연기하는 것까지 좀 얄미워요. 그러니까 지훈 씨, 감독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, 내일 모레 군대 가니까. 군대 갔다 와. 그래. 제가 그 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태훈이라는 역할에 좀 염두에 둬도 이번 작품이 또 워낙 불입대전 마지막 작품이다 보니까 남다른 마음가짐이셨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7개월간의 부대 생활을 했습니다. 그때 가시기 전에 뭐 훈련 잘하고 가시는 거죠. 네. 우리 지훈 씨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군대 갔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미 사실 갔다 온 것 같은 포스도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군대 다녀오셨으니까요. 군대 가는 BC께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부탁드릴게요. 훈훈하네. 네, 저희 엄마 정지훈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영화고요. 그 영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다는 말 계속 오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정지훈 씨 군대 잘 다녀오시고 아니 저기 자 네. 그래요. 우리 옆에 제가 가장 속상한 이유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입대 언제 하냐는 소리를 한 1000번 이상 들어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를 자꾸 입대하는 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놀리시는데 굉장히 힘듭니다. 아니 뭐 입대 뭐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까도 제가 대기하고 있는 저 대기실 안에서도 보고 갖고 저를 계속 놀리더군요. 저는 행복합니다. 네, 진심으로. 그리고 지은이 형님한테 이제 군대 얘기는 그만 하시는 게 좋죠. 너무 힘들어 하시고